짙은 미세먼지 속같이 답답한 우리 정치권과는 달리 지구촌 건너편 핀란드에서는 청량한 바람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34세의 여성 총리가 선출됐다고 합니다. 그는 당선 소감에서 내 나이와 성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. 왜일까요?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. 문제를 풀어서 해답을 찾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고 애당초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문제의 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별과 나이에 근거한 차별의 문제는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성별과 시간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젊음이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니듯 나이든 이의 늙음도 잘못해서 받은 벌이 아닙니다. 그리고 동시에 나이가 훈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. 즉, 나이와 성별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.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버거워하는 우리 정치권. 참으로 가야 할 길이 아득해 보입니다.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